안녕하세요 여러분. 드디어 동묘 왔습니다. 지금 동묘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동묘로 이동 중이고요. 동묘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훈이 형 만나서 오늘 쇼핑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도 동묘를 자주 가잖아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야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마스크 문제도 있었고 항상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제 슬슬 개강하고 평일이고 이래가지고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. 훈정향씨 보일 때 됐는데 저기 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형 뭐 동묘의 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동묘는 저 중학교 때 이후로 알았어요. 형 중학교면 10년 전이잖아요. 아 그렇네. 동묘 한번 뒤집어 엎어졌죠 10년 사이에. 아 그렇지. 오늘 뭐 할 건지 말씀을 드렸나요? 시청자분들한테? 아 오늘 이제 정훈이 형 네. 공연 의상 네 그렇죠 사야 되고 네. 저도 뭐 이제 온 김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서 일단은 형이 일단 어떤 컨셉을 사고 싶은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저 약간 조금 1970년대 미국 감성으로 네, 근데 너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 말고 약간 좀 색감으로 조지는 그러니까 약간 너무 화려하진 않은데 핏이나 색감이 약간 옛날틱한 아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, 영둥이 아니야? 이거 그냥 제 옷들이에요. 영둥이 아니야? 이거 영둥이? 아, 이런 것도 신나거든요. 그런 자켓도 좋죠. 어, 이것도 빈티지요. 귀여워.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일단 이거 한 개, 일단 이거. 이거 핏. 일단 형이랑 사이즈가 딱이다. 자, 이게 바로. 아, 맞아. 이건 솔직히 한 5만 원 해도 샀지. 아, 6만? 아, 10만 원에서 샀어. 그리고 거의 손상된데가 많이 없어요. 아 요즘 동네 옷 진짜 새 거예요. 아 나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진짜 그냥 한 일주일 입으면 엄마가 버렸거든요. 그 약간 그 뭐야 떨어져가지고 검정고무신 그 교복 그거 맞아. 그 바지도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? 바로 입어봐요? 오 바로 바로 위아래로 한번 입어주세요. 이렇게 좋습니다. 그래, 그거 뭐 벨트 하면 되니까 어? 이거다 진짜 그걸로 갑시다 저도 슬쩍 옷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야 이거 이쁜데? 아니 이거 존나 이쁜데? 한번 입어볼게 조명 비춰줘 아 이쁜데 이거? 나 이거 하나 사야지 아니 진짜 괜찮은데 청셔츠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? 9,900원 어 귀여운데 이거? 네 괜찮아 어, 괜찮은데? 이런 느낌? 나 멋있어 일단 지금 여기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조금 실례될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거 계산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봉투 드릴까요? 어,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에서 24,800원 졸라 싸지 않아? 어 고고고 아 그럼 저도 안경 사 안경 사고 싶어 안경도 뭐 동네 달렸지? 어이 싸다 3,000원이네 어? 어때요? 이게 3,000원이면 개이득이지 이거 어 이거 귀여운데요? 그죠? 어 이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형 이런 거 없나? 어, 동그란 거? 동그란 거 없어. 그거 두 개? 둘 다 사도 6,000원이에요. 어 여기 특히 존나 있는 거 많은데? 이거 약간 노란색 이런 거 사고 싶은데? 어 괜찮지 않냐 얘들아? 아닌가? 어 이런 거 어때요? 이 동그라미는 괜찮다는 거잖아. 이 동그라미. 이건 그냥 평소에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. 형 지금 머리랑 딱 잘 어울려요. 아 진짜요? 이건 그냥 노말이야? 아니면 사지 마? 근데 형 3,000원이야 형 사고 집 가서 고민해 사고 집 가서 고민하라는 거야 전 일단...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사겠으면 저는 그러면 다시 오면 없으니 집 가서 고민해 그게 진짜 동묘야 어, 일단 사고 집 가서 고민하는 거야 당근 마켓에 팔아도 2,000원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맛보기 동묘 방송 쇼핑 끝 가자 밥 먹자 밥을 먹을까요? 저기 촛대는 닭 한 마리 칼국수집 있어서 아 바로 가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앉을까요? 아 좋아요 여러분들 딱 밥까지만 먹고 종료할 것 같은데
제가 볼 때는 느낌상 밥 먹다가 방송 종료되거든요? 왜? 배터리가 없어? 배터리가 뜨거워서 그런지 갑자기 한 20%밖에 없더라. 아 그래? 나 집 갈 때 내비게이션도 못 보면서 집 갈 때. 아 이제 그 명리 집 정도는 이제 그 뭐야 이제 서울에서 운전한 지 좀 꽤 돼가지고 내비 안 보고 가도 되지 않아? 저 어제 차를 끝나고 집 가다가 내비 보고도 길 잘못 들어가지고 30분 돌아갔어. 개슈방 그 영동대교인가 뭐 영동대교인가 뭐가 그 족같은 대교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길 한번 잘못 빠졌는데 25분인가 늘어나는 거야. 존나 빡쳤어. 약간 좀 킹받는데 각도 그지? 죄송합니다. 이야 이거 보이세요? 이야 미친 거지 이거는 그냥.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. 혹시 소금 찍어 드세요. 와 종지를 달라 할까? 형 제가 갈게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정훈이 형이랑 동묘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왔거든요.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저녁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낮 재밌게 보내요. 안녕.